아, 대단원은 죽어도 짚는 거지. 게임은 다시 하면 되지만 대단원은 다시 오지 않는다. 불엘 날먹 능지 단투 배신 배신은 좋은 카드일까? 아이. 뱀반지라 두장 주긴 한데 일단 배신이 초반에 좋고 후반에 안 좋은 카드인 건 확실한데 그게 후반에 안 좋은 걸 감수할 정도로 좋은 카드인가? 발놀림부터 쓰자. 가자. 오도도도도 잘 가고 와처처럼 잡았다 공포 벌집 슬라임 어떻게 잡냐 슬라임 잡을 거 좀. 일단 포션이라도 잘 챙겨야 되는데. 신경독. 빠세. 노답. 개노산. 와처색 기만하네 이거 한대 맞아야 되지 않을까? 맞고 프레츠 포션 프레츠 집에서 니오우한테 바가지 긁히는 디펙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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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된다고
아, 너무 아깝다 진짜. 회중시계로 개꿀잼 사일런트 박인데. 이렇게 해볼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다, 차이가 있네. 확연한 차이가 있네. 똑. 잔상 회중시계? 근데 여기서 잔상이 제일 낫잖아. 야, 또 별로네. 현자의 돌. 현돌로 잔상만 써도 대부분은 이득 아닌가? 심장은 좀 이득이 아니겠지만. 현돌샷. 아니 잠깐만요, 미쳤나봐 얘네들. 개빡딜 하네. 잘못 버렸다. 반피 됐는데? 3대장. 깔때기 고기 괜찮다 좋네. 고기 괜전 아니면 깔때기 괜전 제거. 고깔. 깔때기 괜전 제거가 낫지 않을까? 고기가 좋은 건 맞는데. 어차피 대기 약하면 그냥 뒤지는 거요. 포션은 저기서 쓰자. 스네코에서 쓰자. 이 깃털은 전혀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난 자는 많이 파괴해봤는데. 오예. 나이스. 잔상을 쓸까 말까. 안 쓰는 게 이득이겠지. 나 프레스 쓰려고 배신도 안 썼는데. 프레스가 날 배신했네. 프날베. 결국 전략가로 가는 게 맞나? 괜전도 있고 고개도 있고.
강화를 쭉 해야겠네. 읽어볼까? 위에 어차피 불불 다카털인데. 오예. 독서하는 사일런트. 펜터그래프. 카카털인데 펜터까지 필요할까? 뭐 펜터그래프 정도면. 갑자기 생각해본 건데 광신도들 지네가 위식용 단검으로 꽂아놓고 왜 숭배하지? 광신자라서? 미친 애들이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좋은 자들. 깨어난 자 이름이 깨어난 자인 거 보면 의식용 단검 꽂아서 깨어난 거겠죠. 의식이 뭐냐면서. 짠샹. 꼬챙이 넣어야 될까? 차라리 독 유독가스가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독 좀 줘. 앉았는데 체력이 알아서 찼어. 쓰고 다시 뽑는 게 더 세겠지. 다시 안 뽑혔다. 근데 엄청 약하네. 유독가스 같은 게 안 나와주면 계속 힘들 것 같은데. 40 곱하기 2. 30 곱하기 2. 투사 떡대봐. 저 정도는 해야 싸우는 걸로 먹고 살지.
질각인데. 이제 2연타 나오면 막을 방법이 없죠. 드로가 왜이래. 요거 써야겠는데? 선의코 기름. 아, 막는구나. 왜 또 막아지냐? 이길 줄 몰랐어. 대단원밖에 없겠죠. 이거는 뭐 못 써도 넣어야 될 것 같아.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룬피랑 세장 중에 근전 있으니까 빈 세장. 룬피 프렌츠도 든든하긴 한데 제거만 쭉 하면 되겠네요. 두 장 제거되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정밀, 정밀. 룬피를 얻기 위해 괜찮은 전략까지. 고개. 이 고개가 맞긴 한데 잠깐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장이면은 좀이 아니라 많이 힘들겠다. 백상격 정밀효과 소목검처럼 되면 그래도 훨씬 좋지 않을까요? 오예. 아 잠깐만, 오예가 아닌데. 아, 이거 프레츠 빼긴 해야겠는데. 에반드 엘리트는 포션으로 어떻게든. 아, 독바 나오니까 프레체가 더 그립다. 어차피 여기서 압축도 못하면 덱파워 밀릴건데. 아 근데 진짜 프레스에 없는거 너무 크다. 어차피 순환 안되는 덱인데 프레스가 있었어야. 여기서 제거할 수 있고 사막에서. 여긴 제거 이벤트 없지. 상점.
이제 제거 이벤트 없지 않나? 희귀 유물 이벤트 뜬 다음에 거기서 담배를 아 그거 있다 제거 성소 있다 디자이너도 있는 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순수 찾기 하지만 돌고 도는 회랑 이딴 거나 나오겠지. 2단원. 2단원도 방법이긴 해. 어차피 순환 아니면 100딜씩 들어가니까. 어림도 없지 또 단원 능지? 배신? 아니다 배신은 아니야 배신이 좀 꼽긴 해도 아 이씨 아 하품하는 거 봐 씨 아 아, 왜 저 턴에 마상 넣어요? 아니, 저 턴부터 뭐 하는 거야? 안 되겠다, 이 포션 써야겠다. 아, 포션 너무 막 썼나? 대단원한데 때릴 수 있었나? 아이고 자기가 글쎄 불가침이래 아 다음 턴 어차피 불가침이구나 생각보다는 잘 잡았다. 표창 고개 이곡 헐 제거? 어림도 없지 무작위 전투만 좀 봐라 턱턱턱 결국에 제거 이벤트 안 떴는데 근데 대단원 밸류가 있어서 그냥 무한이 아니어도 산막은 깰 것 같은데 액트4가 문제네 여기서 담배 주면 안 될까? 담배 줘도 사실 힘들어
잘못 썼다. 어? 어? 고독 면역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무한대기 아니잖아 지금. 와 3자상 미친. 어차피 이거 맞아도 펜터그래프로 차니까. 아우 저 맥두성이 진짜 볼때마다 골받네. 달팽이 미친. 안녕하세요. 아니 저 맥두성이 그만 쳐넣으라고. 슬더스 행복 담당 달팽이. 한 장 더 지워야 되는데. 달팽이가 골박해서나. 뜬금없는 표창. 대단원 데미지 1이라 오르는 거 너무 좋구만. 심장에 안 좋은 달팽이.
액트4에서는 상태 이상 두 장씩 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되네. 표창 1대미 살렸다. 아님 말고 액트4만 아니면 할만한데. 심장도 이전상이라 고동된 면역이면 괜찮을란가?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 여기서 순수 뽑으면 됨. 상점에서 순수가 나오든가. 결국 포션 차인데 유령보다는 제거가 낫겠죠. 캘리퍼스 아깝긴 하네. 와, 정밀사기다. 그래서 진짜 순수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교본에서 잔상을 뽑든가. 설마? 와, 얼마 특. 사람 잡은. 탄성 플라스크 이거 될까? 잔상 두 개니까 되지 않을까? 순수 뽑으면 순수 어좀 어차피 인공물은 저때 아니면 쓸 일도 없고.
해시원아, 아이고야. 고동 3댐 되면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 전에 잡기야 하겠지만. 심장이 허접이 된 것 같죠. 세 장인데 두 장만 들고 와서 불편하다고요? 빈 세 장도 두 장밖에 안 주잖아. 생각보다 더 강했다. 순환덱은 아닌데, 순환이 아니어도 그냥 쎄. 대단원이 어려. 사일런트 윈. 아유 세상에. 아유 심장이 좀 허접이긴 하지. 표창 힘 28 얻었네요. 회중시계 84. 회중시계 먹고 일막에서 슬라임한테 죽을 뻔했는데. 카카털이 살렸네. 84 힐하면서. 펜터가 42 힐했는데. 이거 원래 고급이었나? 보스에서 바로 고급됐나? 하여튼 힐 유물들이 엄청 좋아. 세마왕도 엄청 좋고.